여러분, 이거 아세요? 19세기 초 혁명 이후 다시 왕정체제로 돌아간 프랑스의 귀족들은 과거의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18세기 유행했던 로코코 양식의 화려한 의복들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죠. 특히 당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선 코르셋으로 허리를 최대한 조르고 치마를 크게 부풀려 몸매를 강조하는 형태의 패션이 유행했는데, 이를 위해 치마 안쪽에 솜으로 가득 찬 보정물과 여러 장의 속치마를 입어야 했기에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더위와 무게로 인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말총과 마직물을 엮어 만든 일종의 보정용 와이어인 크리놀린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상류층 여성들은 여러 장의 속치마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보다 드레스의 부피를 훨씬 키울 수 있게 된 상류층의 여성들은 재산의 정도 그리고 지위에 따라 더 많은 값비싼 장식들과 레이스를 드레스 위에 붙여가며 자신들이 가진 부를 과시하듯 크리놀린의 크기를 더욱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 크리놀린의 크기를 늘린 결과 가장 큰 것은 밑단의 길이만 무려 5.5m에 다다를 정도가 되어 크리놀린을 사용한 드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레스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후 1856년에 들어와 원재료로 사용되던 말총이 아닌 철사와 강철을 이용한 세장형 크리놀린이 특허를 받아 출시되자 크리놀린은 왕족에서부터 공장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패션으로 자리잡아 서구 세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유행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스타일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는데, 워낙 큰 탓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엔 자칫 와이어가 통째로 뒤집히거나 심지어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든지 하층민들 사이에선 훔친 물건을 크리놀린 밑에 숨기는 범죄 행위들이 빈번해지는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화재 위험이었습니다. 난로가의 화투불이나 조명으로 사용되던 작은 촛불이 열기에 취약한 온갖 천으로 장식된 세장형 크리놀린 드레스에 닿는 순간 삽시간에 타올라 그야말로 탈출이 불가능한 끔찍한 가연성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또한 옷에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대피 시 크리놀린이 문 사이에 끼어 어이없이 사망한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들로 인해 무려 3천여 명에 달하는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크리놀린 드레스는 그 위험성으로 인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후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는 버슬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면서 자연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즉 위험이 아닌 유행의 변화가 크리놀린 드레스를 죽이게 된 셈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